안녕하세요, 신다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초 화장품 오라클 피부과에서 나온 리에이젠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오래 썼어요. 사실 화장품이 되게 많잖아요, 종류가. 근데 피부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만드신 검증된 화장품이기 때문에 저는 리에이젠을 선택을 했습니다. 토너를 이렇게 발라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강력 추천하는 앰플이에요. 스포이드로 이렇게 얼굴에 거의 다 썼어요. 우연치 않게 오늘 제 손톱이 화장품이랑 커플이네요. 세트! 그 다음에 저는 에멀전을 세 번째로 발라줄게요. 두 번 정도 펌핑을 해서 얼굴에 이렇게 가볍게 흡수를 시켜주시면서 저는 이렇게 관자놀이랑 림프, 혈액순환을 돕도록 이렇게 마사지를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. 사실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하신 분들은 겨울, 여름 할 거 없이 피부 관리를 항상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미끄러워서 이렇게 좀 할게요. 다음은 아이크림. 여러분, 아이크림 지금 아직 안 바르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꼭 발라주세요. 저도 이거에 대한 소중함, 그리고 아이크림, 선크림 사실 20대 중반까지 잘 안 발랐었거든요. 아주아주 아주 후회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발라주시면 피부가 좋아질 거예요. 주름도 안 생기고. 자, 마지막으로 크림 발라줄게요. 영양크림. 요즘은 여자나 남자나 피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세요? 되게 쫀득쫀득한 거 느껴지시나요? 여러분들도 집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홈케어, 네, 스킨로션, 아이크림, 앰플, 크림 꼼꼼히 챙겨 바르시고요. 그리고 건강한 화장품 바르시고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는 스킨케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안녕! 굿나잇!